양승이야. 좋아. 어서 오시오. 안녕하세요. 자, 이름? 네, 윤승은입니다. 윤승은? 올해 서른 됐습니다. 서른 됐고. 어떤 일 하시죠? 지금 식당 운영하고 있어요. 식당 사장님? 네. 오, 무슨 식당? 한식당이에요. 식사님이시네, 식당 사장님. 언제, 얼마나 됐어? 오픈한 지는 이제 얼마 안 됐어요. 거의 한달 정도? 어느 동네에 있는데? 동묘앞역 동묘 앞에? 쪽에 있습니다. 잘 돼? 나쁘진 나쁘지 않습니다. 않아? 솜씨가 있나 보네? 네. 한식? 네. 전문이야? 네. 속꼬리 전문. 속꼬리. 속꼬리. 거기 동묘에 어르신들이 네. 많이 근데 오시니까. 속꼬리 고급 요리잖아, 근데. 맛있겠다. 자, 그래. 무슨 일로 왔어? 제가 이제 맨날 나쁜 남자들만 만나다가 드디어 착한 남자를 만나게 됐는데, 와우, 축하해. 사실 사귀는 건 아니고 10개월 넘게 짝사랑하고 있어요. 짝사랑하고 있어요. 근데 왜 착한지 나는지 어떻게 알아? 그 정도면 나쁜 놈 아니야? 내가 10개월 여자가 보고 있으면 나 좋아하는 줄 알겠다. 그치? 짝사랑하는데, 나쁜 남잔데. 나쁜 남잔데. 그래서 이 친구를 계속 좋아해야 할지 아니면 끝내야 될지 고민이었어요. 너 옛날 남자친구는 어땠어? 옛날 남자친구들은? 거의 먼저 제 대시해 주시고 어디 만났어요. 어디서 대시해? 일 같이 하다가. 그러니까 원래 일터에서 많이 그러지. 셰프? 아니요. 다이빙? 체육도 있고. 체육? 저 다이빙 선수였었어요. 다이빙 선수였었어요. 그래? 근데 진짜? 원래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했었어가지고. 국가대표? 네, 선수? 국가대표까지. 네. 다이빙, 우리 네. 프리다이빙. 그럼 뭐 이런 대회에도 나갔었어? 이제 광저우 오, 아시안게임까지 나가고. 훌륭하셔. 훌륭하신 분이네. 와, 근데 대단한 게 다이빙 국가대표까지 은퇴해서 한식이랑 막그 대단하네. 오케이. 자, 처음에 어떻게 만나게 됐어? 그 친구랑 옆 가게에서 같이 일을 하게 됐었는데, 저는 옆 가게에서 셰프로 일을 했고, 그 친구는 옆 가게에서 매니저 겸 소믈리에로 일을 하게 되면서 이제 알게 됐어요. 이게 가게가 조금 신기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뒤쪽 통로가 있어서. 같이 쓰는구나, 뒤에. 네. 같이 만나는구나, 네, 맞아요. 자주. 그래서 아이고, 설레겠다. 그 중에 저랑 동갑인 친구가 유일하게 그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더 자연스럽게 친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알게 된지 초반에는 여자친구가 있는 상태였고, 제가 호감이 가기 전에 헤어졌어요. 그리고 좋아지게 된거 아니야. 네, 근데 그 친구가 막전 여자친구들이 늘 하는 말이 자기가 재미없어서 헤어지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저는 너무 재밌거든요, 그 친구가. 그럼 아이 눈이 씌우면 다 재밌지. 그러다가 사귀게 되면서 재미없어지는 거지. 많이 마음에 들면 뭐 고라니 짓을 해도 다 예뻐 보이고. 신선해 보이고 다 그런 거지. 헤어진 것까지도 다 관찰을 한 거네. 왜냐면 이제 둘이 친구고 친해지다 보니까. 아, 그 뒤쪽에서 골목. 뒤쪽 골목은 뭐야? 담배 피는 데야? 담배 피는 데야? 아니요, 아니요. 아, 그 생각하지 마. 또 네. 금단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야. 네. 그래서 손이 떨립니다. 하여튼 그래서 같이 일하면서 막 사장님이나 이제 주방 이모님한테 자기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승현이 같은 친구랑 하고 싶다라고 막 쓸데없는 소리야. 그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 근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호감이 있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이제 정말 좋아지게 된 계기가, 사실 그 친구가 배우 지망생인데, 프로필 돌리면서 일부러 저희 쪽 동네로 와서 이제 전화로 커피 한잔 하자. 일부러 약간 그쪽으로 지역 잡고. 아니, 그 지역에 사무실이 있어야 네. 그것도 그래서 가는 건데. 어디 동네 어딘데? 분당이 어디야? 천호동. 천호동? 천호동. 그쪽에 있을 수 있지 뭐. 근데
뭐 배우 관련된 사무실 엔터가 있을 수도 있지. 그쪽이 월세가 좀 싸면은. 저도 의아해 하긴 했었어요. 근데 네. 배우 지망생이면은 승훈이 더 힘들겠다. 사실 주변에 여사친도 굉장히 많은 친구고 그래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남사친 여사친 관계로 네. 쭉 지냈고 네, 지금 대신 한 번도 안 했고 이제 제가 올해 되면서 인지를 하게 됐어요. 내가 이 친구를 많이 좋아하는구나 해서 제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가스라이팅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그러니까 뭐 갑자기 나도 좋아해 막 이런 식으로 던지고 알지 그 친구가 알지 바보가 아니잖아요. 네 장난으로 했는데 확 받으면 진짠 거고 뭐야 하면 농담이고 네. 이걸로 갔지. 몇 번 그걸 계속했어? 지금도 하고 있어. 지금도 하고 있어? 네. 반응은 어때 그러면? 처음에는 엄청 당황해하다가 지금은 너무 얘가 무뎌졌는지 그냥 맞받아 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너 좋아해 막 이런 식으로. 잘생겼니? 잘생겼구나. 네. 그래서 네가 뭐 이렇게 저걸 했겠지. 근데 이제 사인을 안 줬다. 정말 뭐 좀 무디고 남자애가 그래서 몰랐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 그 정도 사인을 줬는데도 답이 없다는 거는 그렇죠. 의미가 없을까요? 그러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그 정도 사인 보내면은 남자 입장에서 여자가 아니, 마음에 들면 먼저 얘기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 그래서 나는 이렇게 갈 것 같은데 농담처럼 받아치고 한다는 건 그 친구는 약간 어장관리하는 것 같은데 주변에 친구들도 많고 그러니까 떠나보내긴 싫고 승훈이도 자기 어장 안에 들어와 있는 그냥 한 사람이 아닐까 그냥? 그 친구가 뭐 입장 표현을 진지하게 한 적은 있어? 한번 이제 너는 연애 안 해? 이런 식으로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는 지금 꿈을 찾는 거에 조금 더 포커싱을 맞추고 싶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사실 그 이후로 헤어지 떨어지잖아. 걔랑 떨어지라는 얘기야. 다 떨어지잖아. 그럼 야 여기 보살 기운이 다 있어. 다 있어. 다 답을 주는 거야. 그럼 여기 또 샤머니즘 덩어리다 여기 다 그냥. 그래서 꿈을 찾기 위해서 조금 지금은 연애는 안 될 것 같아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꿈 아니라 꿈 할아버지라도 네가 너무 좋잖아? 응. 그런 거 필요 없어. 너만 내 곁에 있어준다면 난 꼭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내 꿈을 찾기 위해서 네가 날 도와줘. 그래, 네가 나한테 나오지? 힘이 돼줘.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앞으로 틀림없이 네. 우리가 봤을 때 틀림없이 좋은 사람들이 또 너한테 올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신감을 가져. 내가 얘 말고 다른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있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친구는 한 번도 저한테 플러팅을 한 적은 없는 것 그래, 같아. 그래 그러니까 하는 얘기야. 내가 그냥 그 친구를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야. 널 뭐라고 그러는데. 그 친구 잘못이 없어요. 그 친구 잘못이 없지. 네가 좋아하는 게 잘못이 있어. 야. 잘생긴 게 쟤냐? 그러면 나도 그럼 교도소 들어갔어야지.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의 네 태도야. 계속 뭐하니 이런 거 하지 마 이제. 연락하면 안 돼요. 연락하면 안 돼요. 너 그런 지금 마인드는 계속 아쉽다니까. 너한테 남는 거는 아쉬움, 섭섭함, 슬픔 이거밖에 없어. 왜 전화한 줄 알아? 혹시나. 혹시나 하는 마음. 혹시 언젠가. 그게 날 괴롭혀. 언젠가는. 이렇게 내가 얘 주변에 있으면 언젠가는. 이러다가 얘가 누구 사겨. 너가 위장 여사친이야. 남사친은 없어. 남사친이 어딨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 마음속에 곁에 두고 싶었던 거야. 그만큼이라도 민지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거지. 그럼. 그거 없이는
그렇게 안 한다니까? 어? 맞아. 너랑 남사친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 다 거짓말이야. 뭐 남사친, 여사친? 예라이씨. 나는 그게 세상에서 제일 거짓말이라고 봐. 여사친이라고 말만 하면서 호시탐탐 어떻게 나랑 잘 될까 노리고. 근데 그 주변에서 계속 친구로 남겠다. 이거는 그거는 네가 네 살을 깎아먹는 행위야. 그런 소리 하지도 말고 네 마음만 아프니까 그런 짓 하지 말고. 자, 봐봐. 그럼 지금 정말 되게 중요한 시기야. 왜냐면 이 한식당 지금 차린 지 얼마 안 됐잖아. 네. 그런데 신경 쓸 겨를이 없을 것 같아. 우리 같은 체육인으로서. 너 국가대표까지 한 사람 아니야? 네. 그지? 네. 내가 볼 때는 네가 근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또 요리를 배우고 해가지고 돈 열심히 모아서 지금 네 가게를 또 낼 수 있었던 거야. 근데 어떻게 사랑이라는 게 마음에 여기 누가 한 명이 자리를 잡고 어? 여기 또아리를 틀고 있으니까. 맞아요. 내가 지금 일해야 되는데 자꾸 걔 생각이 나고 그래서 왔을 거야. 네. 그런데 지금부터는 가게에 전념해. 어? 당분간 몇 년 동안 지나치게 돈만 모아. 그럼 여유 갖고 그게 뭐지? 너 사랑 안 하던데 가게 문 닫아 봐봐. 안 돼. 더 우울할걸 내가 봤을 때. 그럼. 지금 하고 싶은 얘기 있어? 오늘 이 자리에서 꼭 얘기만. 걔한테 한마디 해. 한마디 해. 서로. 응원하자. 어, 그래. 그냥 응원하고 연락은 하지 말자. 야. 어, 친구야. 일단 내 플러팅이 부담스러웠다면 정말 미안하고 어, 나는 이제 내 가게 점령하도록 할게. 고마워. 그래, 좋아. 이 친구도 꼭 성공하기를 우리가 응원할게요. 어. 아, 이거 저 오늘 저기 주말이라서 동묘들 동묘 가면 사람 엄청 많은데 빨리 가서 저 꼬리 삶아. 네. 알았지? 네. 집중하라고. 그래서 꼬리 삶고 계속 그 친구 쫓아다니면 네 꼬리 말이 아니게 된다. 알았지? 하나 뽑아. 딱 얘기해 준다니까. 자.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봐, 쓰레기 같은 상황이 된다. 결국 이렇게 되는 거야. 너의 그치? 모든 감정. 그럼. 지금 이거 다. 쓰레기통에 버려. 넣어라 이거. 남자 그게 남자 아니야. 같이 버려. 알았지? 여기 좋은 게 얼마나 많은 줄 아냐? 만나라, 사랑해라, 결혼해라. 근데 이게 나왔잖아. 이건 너야 그냥. 꼬리에 전념하고. 네. 알았지? 그렇지. 들어가. 화이팅. 어, 화이팅. 예쁜 사랑하길 바랄게요. 잘 될 거야. 그럼 걱정하지 시원해질 마. 거야. 사실 그 이야기 들으니까 좀 포기가 됐어요?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속도 시원하고 또 사실 미련은 남지만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소품이 떨어졌었는데 너무 타이밍도 얘기하는 타이밍 맞게 떨어지기도 하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여기 진짜 귀신이 와 있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귀신 맛집 인정. 윤승은